네, 제가 오프닝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다.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아마 케이스가 한진그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내부 안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이십니다. 이찬진 위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거를 국민들이 잘,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국민연금 가입자 및 그 수급자의 연금 급여를 네. 그 책임지는 그 준비금을 이게 기금이거든요. 예. 이걸 관리 운영하는 그 민간 그 협치 기구로 네.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아. 뭐 장관하고 정부 측 위원 6분 있고요. 예. 사용자 근로자 대표 3분씩 있고 지역 가입자 6분, 관계 전문가 대표 2분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낸 돈, 국민연금의 기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기업의 중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지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 그 외견상은 그런 부분일 수 있고요. 네. 근데 일단 기금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될 텐데 네.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셨군요. 그래서 예. 그 기금이 보유한 자산들 중에 이제 국내 주식이 한 1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현실에서 그 국민들 노후를 위한 책임 재산의 가치가 잘 유지되고 네. 상승될 수 있도록 자기 재산처럼 잘 관리를 하겠다. 네. 이게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국민연금이 작년에 도입한 그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 내용이지요. 예.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천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첫 번째 그 케이스가 한진그룹,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제 뉴스에 많이 나온 게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진그룹의 근데 이제 조양호 회장의 해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해임안에 이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예? 그 현재 그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시행되는 게 2020년입니다. 예. 그 2020년 이전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는 것에 따라서 예.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위가 맨 처음에 안건을 검토를 하고 예. 전문가 그룹인 그 수탁자 전문위원회를 하여금 예. 사전 전제 조건들 가령 예를 들면 네.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대한항공 한진칼의 그 결의 요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또는 그 이익 반환 같은 거 예. 그 단기 매매 차익 이익 반환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회피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사전을 점검하고 그에 네. 따른 그러면 적정한 그 주주권 행사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예.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네. 그 모아서 그 리포트를 내라고 했던 게 임무입니다. 정확히 예. 얘기하면. 예. 그런데 어제 그 진행된 거를 보니 예.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과거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처럼 네. 찬반에 관한 의견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예. 기금의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전문가 레퍼런스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예. 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과정에 그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예. 어떤 거를 했는지를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를 좀그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결과가 돼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결과가 됐죠. 예. 어쨌든 그 결정은 지금 이찬진 위원님이 계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결정하는 거죠? 거죠. 예, 그건 예. 참고치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이 한진그룹의 경영에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할 것인가를 찬반 의견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당신 위원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취합을 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왜 이러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아마도 복지부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이제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때그 입장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논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보건복지부는 대통령과 말과는 좀 다르게 행동한단 말이죠, 지금. 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좀 난감하더라고요. 이 정확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나 뭐 중립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또 에피소드일 수 있겠는데 무슨 네. 얘기냐면 같은 시간대 그 회의가 아마 진행되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대통령께서 그 천명하신 그런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부가 수탁자 전문위원회에 예. 어떤 견해를 평명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아,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논의되는 것이 예. 경영에 개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네. 현재 지금 안건은 뭐냐면 그야말로 기금이 예.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발생됐는데 그 발생을 하게 한그 책임자가 대주주 예. 경영자이거든요. 이 케이스 경영에 2, 예. 3년 동안 계속 위험에 노출되었고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렸거든요. 네. 지금도 계속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 자산 가치를 저희는 40, 30년에서 5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해관계가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적은 금액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예.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지 예. 경영에 뭐 개입한다 이런 그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궁금한 게더 많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 기업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이 기업들의 경영을 간섭할 것이다, 기업들을 더욱더 위축시킬 것이다, 연금사회주의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현재 그 기금 운용본부가 네. 이제 이런 그 기금 운용본부가 그러한 형태의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란 거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오너가 일가가 비리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는 경영상의 책임지는 그런 그 행위나 조치들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한진그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케이스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이제 발생한 그런 케이스일 수 있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천명하신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러한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금이 이제 주총장에서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 을 넘어서서 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 집사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제 이행하겠다는 그런 관점인데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재계와 관련돼서 이제 경영권에 도전하거나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 기금이 갖고 있는 가령 대기업 기준으로는 작게는 수천억이고 많게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조 원에 육박하는 그 자산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그 방어적인 그런 그 주주권 행사이지 네.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닌 것은 그 재계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2020년 도입된다고 하니까 재계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경영권에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을까 국민연금이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경영권이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경영권 간섭이라고 네.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가치와 이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네. 사회이사나 감사위원회의 멤버로 구성돼서 사회이사 정도가 지금 들어가줘야지 이제 준법 감시라든지 예. 건전한 경영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이제 생길 텐데 예. 사회이사 선임 관련된 부분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은 많아야 12% 예. 이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제 대주주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요. 네. 가령 예를 들면 프락시 파이팅이라고 해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결권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는 한에는 네.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현실화되는 가능성은 그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분 그 부분은 기우입니다. 예, 지분 상황을 봐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현실은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장기적인 그 자산 가치 보존이란 측면에서 네.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이찬진 기금운영위원이었습니다.